이 사진까지 띄우고 물어볼 생각 없었어요 처음에는. 근데 처음 이 사진을 접하고 제가 느꼈던 거는 도대체 뭘 가지고 83명의 후보자를 여기 지금 밑에 있는 뭐 이렇게 모니터 같이 보이는 거 있죠? 그 사용해 보셨습니까 두 분은? 제 직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. 이 사용 여부인데 그것도 재척이 돼야 될 사람을 내 아는 사람이니까 적어낸 겁니까? 선임과 관련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그 구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. 아 정말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우리 이진숙 위원장님 몸은 좀 많이 좋아지셨습니까? 네. 감사합니다. 저기 아프셔서 출석도 못하겠는데 사진 하나 제가 PPT 사진 하나 좀 보겠습니다. 이게 제 몰래 들어가 찍은 것도 아니고요. 아마 위원장님이나 우리 부위원장님 기억하실 것 같아요. 보도자료에 첨부된 사진입니다. 제가 그 오전 이제 오시기 전에 직무대행한테 질의했는데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이제 증인 진술 거부로 고발까지 됐는데 그 전에 이진숙 위원장님한테 뭐 이 사진까지 띄우고 물어볼 생각 없었어요 처음에는. 근데 처음 이 사진을 접하고 제가 느꼈던 거는 도대체 뭘 가지고 83명의 후보자를 7번 8번 투표를 하면서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또 제보를 받아보니까 여기 지금 밑에 있는 뭐 이렇게 모니터 같이 보이는 거 있죠. 그 사용해 보셨습니까 두 분은? 일단 뭐 우리 이진숙 위원장님 사용하셨어요? 제 직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. 이 사용 여부인데 그것도 진술이 안 됩니까? 아 그러면 그 우리 조성은 처장님은 같이 배석하셨으니까 두 분 사용하시는 거 혹시 봤습니까? 그럼 본인 직무 아니잖아요. 보셨습니까? 못 보셨습니까? 아니 기억 안 나죠. 예.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. 예. 아 정말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다시 또 계속 묻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컴퓨터 모니터래요. 이걸 사용하면은 자료도 뜨고 하는데 일단은 키질 않았어요. 근데 진술 거부한 거 보면은 제가 이건 제 추정이니까 뭐 반박하셔도 되는데 사용 안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럼 적어도 지난 8월 2일과 9일 날 이제 우리 조성은 처장님이나 김용관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증인으로 다 진술을 하셨거든요. 그때 하신 내용들 보면은 증인으로 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당시에 지원서 말고도요 국민 의견 수렴 하지 않습니까? 그게 한 4,500건이라고 했어요. 400에서 500건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그 한번 들어가서 보셨을 거 아닙니까? 저도 봤어요. 꽤 한 명당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. 4,500건이라면 상식적으로 볼 때 저는 이 정도 높이는 된다고 봅니다. 더 넘거나. 그럼 이 사진 넘기지 마시고요. 한번 보시면 도저히 전 찾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사진만 후딱 찍고 다시 서류를 갖다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저는 두 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떤 심의 절차를 거쳤는지 제 상식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. 그거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? 어떤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했습니까? 만약 제가 탄핵 심판이 끝나서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위원회를 열어서 답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래도 부자가 아니고 공식 정식 위원장이시니까 조금은 나은 답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제 기대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 너무 답답하고요. 저기 아까 보니까 우리 이진숙 위원장께서 동년배는 뭐 특히 거의 다 안다고 말씀하셨죠? 네. 예. 그 말씀은 뭐 하셨습니까? 그러면 이건 씨 아십니까? 예, 알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여성신문 부사장이고 이번에 위원장이 의결한 KBS 이사 추천자 맞죠? 그리고 과거에 함께 공헌년 발기는 활동했고요. 모르겠습니다. 예, 뭘 몰라요? 그분이 공헌년으로 활동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. 그건 모르고 어디까지부터 압니까? 규정을 좀 나눠보시면. 여성신문사 부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동년배들은 거의 다 아시는데 여성신문 부사장 된 다음부터 지인이 된 겁니까?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예. 그렇게 빠져나가시군요. 그러면
그 춘천 MBC 사장 지내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재직 기간이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. 이우용 이사 추천자 아시죠? 예, 압니다. 그다음에 임무영 변호사. 네. 그러면 이분들 이사 재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깊이 들어왔을 때.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청자들 중에 다수는 제가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만 골라서 선임하라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한 건 아니고 이분들 네. 중에는 특히 또 부적절한 그 연루된 의혹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재척해달라고 했을 때 다 안 됐잖아요.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분은.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. 알아서 그러면은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일곱 여덟 차례 투표해서 정말 그 확률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지 왜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심의 절차가 전혀 의논 절차가 없었잖아요 두 분 간에 그런 상황에서 이미 두 분이 증언을 했어요. 그 일곱 여덟 차례 대 투표했다고 그 이준석 의원이나 저나 되게 당황했습니다. 그렇게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. 전혀 논의 없이 조율 과정 여기 다 있습니다. 녹취록이 이건 국회 회의록이니까 언제든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이견 조정은 우리 조성은 처장이 얘기합니다. 별도로 없었던 것 같고요. 또 이견 이런 거 없었습니까? 거의 투표로만 했습니다. 나오 있습니다. 이건 본인들이 다 증언을 한 겁니다. 그럼 이렇게 됐다고 보는 게 타당성 있지 않습니까? 제가 그러면은, 다른 분들이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아시는 분들만 특히 세 분들은 다 됐으니까 알기 때문에 재척이 돼야 될 사람을 내 아는 사람이니까 적어낸 겁니까? 선임과 관련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그 구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. 잘 나가시다가 또 거기 들어오니까 이제 질문 안 하시는데 자 이거 또 말씀을 좀 그 이제 이전 문재인 정부 때나 됐을 때는 무슨 몇십 분 만에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좀 폄하하거나 공격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당시 나온 보도자료나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. 보면은 2021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체제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이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두 달을 해요. 그러면서 KBS 방문진 따로 하고 EBS 또 따로 하고 그럽니다. 그래서 최종할 때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. 충분하게 심의가 다 된 겁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도 뭐 저희들 다 띄워놓고 봤습니다만 하루에 오자마자 1시간 35분이었어요. 물론 뭐 부위원장님은 판사실 수만 페이지 봤으니까 후다닥 봤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중요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하는데 우리 국민 누가 이게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위법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우리 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계속 빠져나간다고 잠시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그렇게 끝날 문제겠습니까? 이런 생각이 들고요.